흙이 강도를 내는 방법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가장 밀도가 높은 흙을 만든다. 안녕하세요. 지리산 리포터 헤아람구들입니다. 오늘은 구들빵에 대한 궁금증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흙에 있어서 황토의 단점이 있다 그랬죠? 내수성, 물에 약하고 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 물에 약하고 강도가 약한 이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황토의 강도를 내고 내수성을 높이는 방법, 오늘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만 하시면 콘크리트만큼 또는 콘크리트보다 더센 강도를 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흙을 구성하고 있는 알갱이들의 밀도가 가장 빽빽하도록 촘촘하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밀도가 가장 높은 흙을 만들으란 얘기죠. 촘촘한 흙을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석회를 거기다가 잘 섞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첫 번째 방법, 밀도가 가장 높은 흙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은 제 채널의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추려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흙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래질하고 점토질로 이루어졌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모래, 실트, 점토 이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모래 실트는 점토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래질입니다. 모래 실트는 점토가 아닌 모래질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모래하고 점토하고 다른 점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것이 모래는 물하고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흙은 물하고 반응을 해서 뭔가 모양을 만들죠. 가장 쉬운 예로 이해를 해보시려면요.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을 때 모래성을 잘 쌓아놔도 모래는 시간이 가면 그대로 무너져 버리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래 실트 점토의 특성은 뭐냐면 모래가 제일 굵기가 크고요. 그다음 실트, 그다음 점토 이렇게 알갱이의 굵기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알갱이의 크기가 다른 것들이 적절한 비율로 잘 섞여 있게 되면 이큰 알갱이 틈에 작은 알갱이들이 들어가서 밀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빽빽하게 찬다는 얘기죠. 이렇게 적절한 비율일 때 균열이 가지가 않습니다. 물하고 반죽을 해서 다시 말려도요. 그런데 적절한 비율이라는 게 점토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실트, 모래 이런 순으로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흙은 모래가 실트보다 작습니다. 모래의 비율이 작죠. 그래서 모래를 흙에다가 추가로 넣어서 그 비율을 맞춰주게 되면 가장 밀도가 높은 흙이 되는 건데 이 모래를 넣는 비율은 흙마다 달라서 실제로 섞어서 실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1대 2 비율, 그 다음 1대 2.5, 1대 3,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율로 섞어서 실험을 해서 그 흙의 비율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 비율을 찾는 방법, 실험하는 방법은 제 채널에 다른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영상은 설명란에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첫 번째는 모래 실트 점토의 비율을 잘 맞춰서 밀도가 가장 높은 흙을 만드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석회를 섞는 방법입니다. 석회를 안 섞고 시멘트를 섞으면 좋지 않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흙하고 시멘트를 섞으면 강도가 나는 것 같지만은 세월이 가면 강도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시멘트를 흙에다 섞는 것은 절대 금하셔야 됩니다. 흙하고 반응하는 것은 석회가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강도를 내기 위해서는 석회를 섞으셔야 되는데, 석회의 종류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생석회가 있고, 소석회가 있고, 고강도 석회라는 게 있는데요. 생석회는 뭐냐면, 화학적으로는 산화칼슘을 생석회라고 그러는데요. 주로 농사 짓는데, 산성 땅을 중화하는데 사용을 하죠. 이 생석회는 물에 닿으면 열이 나면서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통이 녹을 정도로 열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건축에서는 생석회를 잘안 쓰고요. 소석회를 쓰는데
소석회는 물에 넣어서 반응을 한번 시킨 거죠. 그런데 이제 소석회는 쓰는데 안전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강도가 나려면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세월이 많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축에서는 얼른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건축에서는 좀 쓰기가 어렵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고강도 석회입니다. 고강도 석회는 강도가 빨리 나도록 이렇게 특별하게 제조를 해놓은 건데요. 강도도 빨리 나고, 그리고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고강도 석회를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 흙하고 석회 비율은 석회를 흙의 약10% 내지 20%, 10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를 넣어서 잘 섞어갖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강도가 많이 필요한 곳에는 5분의 1 정도, 그리고 힘을 받지 않는 곳에는 10분의 1 정도 넣어서 잘 섞어서 반죽을 한 다음에 쓰시면 건조됐을 때 강도가 충분히 나거든요. 흙의 강도를 내는 방법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가장 밀도가 높은 흙을 만든다. 모래실트 점토로 구성된 흙에 모래 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래를 더 넣어서 밀도가 가장 높은 흙을 만든다. 두 번째는 이렇게 밀도가 높은 흙에 석회를 적정량 섞어서 반죽을 해서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황토의 내수성 그리고 강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들빵의 핵심 기술이죠. 열기는 가두고 연기만 내보내는 방법. 구들빵에 있어서 연도의 높이 그리고 크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죠.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